녹여서 드시고 아. 이제 절반 남은 거는 일단 국물하고 드세요. 네. 이건 뭐예요? 폭죽이요? 미침을 물어 갖다 드릴게요. 아, 네. 끓이는 거야, 언니? 오, 좀 신식이다, 야. 신가다다, 야. 뭐 섞다 그러나? 소스가 콩나물. 어머, 좀 이따 상봉 아니? 아니. 커버해서 제가 해드릴게. 좀 이따 상봉 와갖고 라니 좀 찾으면 이것도 또 넣으라고요? 네. 무침도? 네. 아, 무침도. 밥은 단공기예요. 단공기만. 네, 단공기 넣고 예, 단공기를 이따 국물하고 드시면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 한 3분 4분 정도 끓이면 되고요. 안에 콩나물 드셔보시고 익었으면 드셔도 됩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네. 진짜 중동 와갖고 나는 찾으면 500개 커피 500개 커피 상동 와서 나 찾으면 좀 이따 상동 와서 나 찾으면 미션이에요? 찾을 수 있어요? 상동인데 상동 어딘지는 얘기해 주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계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비비는 것 같은데 충분히 들어가시고 한숨 들어가면 되겠네 조금 들어가요 어디 금방이라고 하는 거고요? 어 가셔가지고 도착하셔가지고 맛있다. 어 교훈님 안녕하세요 어때요? 맛있어? 상큼해요? 어우 상큼해요 여전히 너무 이거 먹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먹을 줄 맛있는데 근데 못 먹는 사람 꽤 많아 생각보다 열에 일곱은 못 먹더라 아 그래요? 풍선은 안 좋아하는데 백줄이랑 그거 백줄이가 뭐예요? 백줄이 뭐지? 나도 처음 들어. 처음 들어본대. 아니 나도. 그렇게 잘 몰라. 나도 생선을 좋아하진 않는데 제주도 사람이니까 갈치, 옥동, 고등어 이런 건 먹고 이면수도 서울 와서 먹어봤어. 제주도 사람들은 이면수 안 먹거든. 그거 버리는 고기라 그래서 안 먹었어. 근데 보거는 좋아하고 쥐치. 아 쥐치? 쥐치 너무 맛있지. 옛날에 버렸는데 지금은 맛있어. 쥐치 너무 비싸 언니 그러니까. 쥐치 이만한 거 하나 들어간 거에 10년 전에 제주도 나도 제주 사람인데 5만원 주고 먹었어 저 오빠가 입맛이 고급이네 어머니야 비싸 쥐치 나도 먹어봤어 딱 한 번 정말 뭐 고급인데 뭐 나보고 제주도 사람인데 그걸 안 먹어봤냐면 카카오 그래가지고 뭔데? 그러니 맛있더라고 요즘에는 쥐치는 다 보면 다 버렸잖아 이면수처럼? 제주도에서 이면수를 안 먹었거든 버리는 고기라고 해가지고 못 하실 것 같은데 오늘 근데 지나가 잘 못 걸어다녀요 아직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렇게까지는 조금 그래도 차트로 가고 싶긴 하다 내가 저기 수술 안 했으면 아마
까불어다녔을걸요? 시기 방방 방방 맞죠? 지금 언니 뭔지 알겠지? 약간 돈가스처럼 시켰어. 보통은 데프라처럼 하거든? 이거 지금 돈가스처럼 했거든. 이거 새우 아니고 복 복튀김. 복튀잖아. 이런 거 먹어야지. 그러면 지금 식당에서 먹을 만 먹어먹고 막 먹는 거야. 딴 분들은 식당에서도 먹어먹고 하거든. 그러면 나는 안 먹어. 그거는 조금 빡시다. 아니 뭐 해도 되는지 식당에 그 빨리 간다 먹고 나가는 게 좋아. 아, 복튀기 맛있어요. 뭐, 복탈복수도 있네. 아, 이거 돈가스 복수도 있네. 그랬더니, 돈가스를 팔아. 여군 시절에 먹다 보면 가운데 베겼어. 여군세요? 여군 시절에 회식 때 이걸 먹이더라고. 아, 진짜? 복지. 너무 맛있는 거야. 우리 집도 복을 안 먹으니까, 먹으러 가지 않으니까. 희박기님 어서오세요. 복지김 맛있어요. 아, 시원하다. 시원하지? 아, 한 잔씩 해야 되는 거야. 여기 써있잖아요. 뭐요? 그거는 알코올 중독 예방과 숙제가 초콜릿 효과를 한다면 있을거에요. 어머머머머머. 어머 진짜요? 해야 잘 된다. 근데 복지 봐서는 이 미나리에다가 이렇게 맛있더라고. 안 먹네? 1.8kg 짜네요? 그러니까. 먹고 운동만 하고 걷다가 집에 갈 때 이제 택시하면 되잖아. 아, 너 버스 안 되었지? 그런 건 아닌데, 뭐, 알면 안 되는데. 몰랐어, 여기 붙는 사람. 아, 그런 거. 아, 운동사 막 걸으려고 했어, 또. 산책하기 너무 좋은데. 집에 갈 때가 없다. 집에 갈 때가 없다. 옥준이 왜 그래? 왜 그러는 거예요? 근데 여기에서 거기에 또 걸어 다닐 거예요. 아니에요. 좀 드세요. 먹어도 되지 않아, 언니? 살짝 줄여야 되지 않아? 근데 또 더운 날 먹으면 또 같이 좋아. 왜요? 아니 왜요? 아빠.
귀엽지. 이거 좀 너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. 이거 방송 안 써. 이거 이 방송 그냥 거기 그래도 오래된 거 아니지? 치료받고 나서 2-3일 동안 과부하라 그랬거든. 척추가 이렇게 내려앉는 느낌이 있어요. 앉아있으면 좋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좋지 마. 무리하지 마. 무리하지 마. 의미 없어. 돈 그렇게 주고 서울까지 가서 갖다 받은 건 무리하지 마. 뭔 맛이 때문에 있어. 너무 시원해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아니 그 생각 못했어. 아픈 거 그 생각 못했다. 그래도 딱히 안 그랬다. 걷기 왕이잖아. 예전에 서산에서 서산 놀러 갔을 때 이 언니를 보니까 걷더라고 계속. 그냥 걸어. 허 벌판을 걸어. 보험금 갈 때도 집에서 잠수교로 해갖고 강남 가지? 잠수교로 해서 압구정동 갔다가 압구정동에서 한남대교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. 압구정동까지? 대단하다. 걷는 거 좋아해. 걷는 거 좋아해도 왜냐면 걷는 걸로 스트레스 풀었거든. 그러면 괜찮아. 지금은 체력이 안 돼갖고 아픈 것도 아픈 거고. 근데 이제는 수영 다녀야 돼 언니. 예전에 와윤이랑은 둘 다 걷는 거 좋아해. 저희가 걸었잖아. 와윤 오빠는 너무 걸어. 와윤이랑 나랑 거의 비슷했어 걷는 게. 종류에서 막 위아래까지 걸어. 근데 걷는 것도 중독이래. 걷는 것도 중독이래. 맛있다야. 맛있다야. 예? LG 쓰고 싶다고요? 나는 못 싸는 거 나는 못 걸어. 나는 틱스터 가야지. 걷는 것도 약간 중독하는 중독이래. 마라톤 중독처럼. 못 걸어요. 지금 앉아있는 것도 좀 힘들어. 앉아있는 것도 좀. 힘들어 지금. 차라리 이쪽으로 갈까? 그럼 등받이 있잖아. 아 여기 등받이 이렇게 있어서 괜찮은데. 뺄게 그러면. 아니야 아니야. 아니 어제 그 있어요. 그 처음에는 이만한 망치 있어. 망치 갖다가 팍 때려. 그 다음에 그 장돌이 같은 뭐 그런 거 있어. 그런 거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뼈 바디마디 놓고서 이렇게 팍팍 때려. 엄청 아파. 근데 하고 나면은 좋아? 좋아. 이거 차라리 이거 좀 여기 받쳐봐. 아니 지금 그거 받쳐서 이렇게 안 돼. 이렇게 안 되셔도 이렇게 계속 뼈 여기서 위에서 누르면 눌러면 아이고. 원래 있는 간 어째게 얻는 게 있으면 있는 게 있는 거라고 건강을 잃었어. 제가 건강도. 근데 나는 그거 적극 공감하는 게 하나 있어. 제가 어릴 때 일을 좀 과하게 했거든요. 미용사 디자이너 할 초반에 막. 그러고 나니까 29, 30살 때 관절염이 너무 세게 와가지고 치료비가 더 들었어. 한국 가가지고. 나 한국에 잠시 들어가서 치료받고 그랬거든. 허리 이제 치료받는 거랑 허리 치료받는 거 하면 내가 아 오른쪽 그거 같아. 많이 그렇지. 그리고 언니 오른쪽 만들어? 그거하고 저것도 하고
고추술도 할 거라며. 뭐야, 역행으로 바꾸려고? 사실 그건 아니고, 저거. 예전에 고추술을 했는데, 고추술 할 때 이 안에 코 삐뚤어진 걸 안 잡아줘도 세우기 맞는 거야. 어머, 대변신 기대하라면서? 고추는 아니고. 지금 안 하고 시원해지면 돼. 수술은? 시원할 때. 근데 어떻게 에어컨 틀어서 안 오네. 근데 차라리 나다리 좀 있었잖아. 지금 몸도 안 좋고 뭘도 하니까 차라리 그냥 지금 빨리 코수술도 하고 허리도 수술하려고 하려고 이렇게 이게 난 것 같은데. 그럴 수도 있지. 하긴 언니 허리 아파서 못 돌아다니면 짐이 나. 그러니까. 왜냐면 돌아다니고 싶은데 못 돌아다니면 괴로워. 아니 요즘 여름에 해도 상관없어요.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으니까. 못 난다고요? 눈을 왜 해야? 눈을 왜 하려고? 고생할 때 같이 고생하는 게 나아. 한 번. 아니, 예전에, 땅콩 수술할 때도, 한꺼번에 아프고 한 번에 아프고. 아, 눈밑 지방대도 선풍기 없는데? 눈밑이 없는 거 그래. 에어컨 틀어놨어. 근데 어떤 애는 위아래 같이 하네 한 번 있더라고. 어, 맞어. 나는 그거 있어. 근데 죽어놨대. 아예 모르는 일인가. 어. 근데 난 그거는 언니 솔직히 그건 아닌 거 같아. 난연이 거기 같이 DC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있어야 알려드릴게. 아니 그 BJ 중에도 유튜버인가 어떤 어린애가 위아를 동시에 했는데 걔가 위아를 동시에 하는데 걔는 또 재수술했다잖아. 왜냐면 위에를 너무 크게 했더니 힘들었다. 죽은 만큼 막 힘들었다. 방송에서 얘기 못하는데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줄게. 근데 나는 내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가슴 수술이 아파요 아래가 아파요 물어보니까 난 위에가 나쁘다고. 난 아프면 위에가 나쁘다. 나는 난 아래 별로 안 아파. 위에가 안 아파. 근데 아래는 아픈 게 아니고 뭘 할 수가 없는 구조가야. 아 그러니까 위에는, 위에도, 위에가 고되긴 더, 난 고생스럽긴 더 고생스러웠는데, 이건 길고, 기간이 길고, 이건 너무 아팠어. 나는 저거잖아, 민자였잖아. 너무 아팠어. 그리고 저는 뭐야? 그 뭐니? 뭐. 뭐 이 자리에서 까먹었다. 뭐 이 자리에서 까먹었다. 못 찾은 거야? 기억이 안 나? 사람들은 다 아래가 많이 아프다 그러는데 이게 이거는 계속 오래 아프면서 쭉 가는 거고 이거는 너무 아파. 처음 할 때는 가슴이 하나도 안 아팠어. 두 번째 할 때는 신경을 막 더 건드리잖아. 이게 움직일 때마다 바늘에다 막 꽂으려다 확 여기 꽂는 거. 그랬구나. 난 그게 첫 번째였어. 아니 나는 그랬어. 나는 호르몬을 안 하고 그냥 넣기 때문에 그냥 생살에 넣은 거잖아. 근데 살이 좀 신선한 데 넣은 거랑 또 말랐는데도 이게 잘 늘어나는 사람들 피부 이렇게 보면 친구들도 보면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렇게 늘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덜 아파요. 피부 잘 안 늘어나는 사람들은 더 아파. 나는 기본적으로 마른 데다가 그때는 더 말랐다가 호르몬을 안 하니까 넣으니까 완전 죽겠는 거야. 그냥 언니가 말한 그 신경 이걸로 그냥 확 찌르는 게 계속 찔려. 그래도 너무 좋았어. 그래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위 액이 막 위를 막 진짜 녹이는 것 같을 정도로 아프더라니까. 이게 아픈 게 한 내가 한 3개월 갔어 이번에 가슴이. 그래가지고
그래서 완전 반 죽어나갔어. 그래서 난 고통스러운, 이게 더 고통스러운데, 이거는 단순히 이것만 아픈 게 아니고, 뭐라고 해야 되지? 합병증도 생기고, 그리고 막 이게 장기전이잖아. 나다니지 못하는 게 장기전이잖아. 위험하고. 구욱 오빠, 구욱 오빠도 한번 하러 가자. 뭐를? 뭐를? 실리콘 한번 넣어보자. 아니, 잠깐만. 여성용 실리콘 말고 그랬잖아. 남성용 실리콘. 다 맞아, 오빠. 나 진짜 힘들었어. 난 힘들게 했어. 나 요즘에 약 때문이야. 약 때문이야? 입맛이 없어. 항생제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이게 아니야. 먹다가도 맛이 안 나. 눈이 막 찌그러지는 게. 웬일이야. 아니, 영자 언니 왜 그렇게 안 먹어? 나 사준다고 온 거예요. 많이, 나만 먹어서 미안해서 어떡해. 그런 빵. 하긴 나도 며칠 전에만 해도 이랬어. 골골했어. 지금도 뭐 많이 돌아다니면 골골하긴 하지만 난 이제 낳고 있는 중이니까. 그럼요. 우리 구은님 말이 정확한 표정 표현이에요. 여진님도 그렇고 풀어나가서 인지도 없고 건강을 잃은. 구은님께서 인지도를 얻고 나? 둘 다 여자 언니랑 건강을 잃음. 그래서 프로를 오래는 못하나 봐. 이래서 언니 장기전은 힘든가 봐. 근데 인지도도 그닥 얻지를 못했어요. 맞잖아. 프로 방송에서는 여자 영자 막 그러는데 막상 갬방에 낙수 효과가 서로 갬방에는 뭐가 없어. 어떻게 둘 다? 아니 나는 낙수 효과를 바란 건 아니야 솔직히. 프로 들어가서 어느 거 있으면 좋지. 근데 딱히 막 딸이 수가 막 많이 올라가고 막 그런. 그게 낙수 효과야. 그거는 내가 건방을 잘 못해서 그렇겠지. 돈이 없으니까 안 보시겠지.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. 너무 여기서 하루 종일 보니까 밤에까지는 안 보고 싶은 것일 수도 있어. 빨리 먹어. 그냥 고기라도. 오, 못 먹겠어. 이거 무슨 거야? 응? 유입된 탄소 났어도 안 들어오는 탄소이 뭐예요? 그 방으로는 들어왔어도 어느 방으로 안 들어온다고. 저 지금 잘 안 들어가요. 그 약 먹으면 그런가 봐. 그 약이 그런가 봐. 야, 이것도 살 빠지는 거 아니야? 그랬으면 좋겠다.
악착같이 더 먹는 거 아니야? 먹어야 된다면서? 아니 어디도 통닭 두 마리 차 그 조그만 그 전기구이 통닭 있잖아. 그거 원래 두 마리 먹거든? 한 마리 먹고 못 먹었어. 아 좋은 거지. 뭘 좋은 거. 어머 이럴 때 빠지는 거지 뭐. 통증 약들이 약한 약들은 아니거든. 아 요즘 좀 이번에 좀 센 걸로 좀 나가. 막 그 먹으면 막 들어 누워 있고 싶어. 근데 자야지 살 빠져. 잘 자야지 살 빠지는 거야. 몸이 붓기가 빠져. 연애가 지금 살도 살인데 많이 부어서 만지면 아파하는 게 많이 부은 거야. 이게 그 뭐지? 그런 거 같는데 MRI, X-ray 이런 거 말고 열, 몸 열 차단 그거 있어. 빨개먹고 찍는 거. 그걸 딱 찍었어. 여기 그러니까 피가 많이 가, 그 뭐지? 몸에 문제가 있으면 피가 그 문제 있는 대로 막 쏠리는데 딱 나오더라. 여기 하얗고 그다음에 골반 여기 하얗고 허리 있는 쪽은 하얗고 그다음에 다리 여기 하얗고 붓기 먼저 빼야 돼 보면. 아 허리 교정하고 등뼈랑 그 목이랑 다 허리 다 골반이랑 다 틀어놨다 그래갖고 그거 저거 따고 있어요. 에? 그만 공지하고 싫어고요? 안 돼. 원래 아팠었는데 더 심해진 거예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아파도 그냥 물리치료만 받으러 다니고 막 있었는데 병을 방치한 건 박치한 거야. 이번에 더 안 좋아졌어. 그렇지. 네? 더 이번에 더 안 좋아진 거야. 그러니까 병원에서 여기 집 앞에 MRI 그 주사 맞으러 가는 병원에서도 너무 저기 뭐야 무리하신 거 아니냐고. 혹시 저기 뭐야 하루 종일 서성이라서요. 아니요 저 하루 종일 서 있진 않는데요. 하루 종일 서 있는 사람 미용사 느낌이 있나? 서 있지 왜 앉아 있어. 앉아 있을 일이 별로 없지만 밥 먹고 올 때는 앉아 있잖아. 에이 긴장이 있잖아. 근데 병원에서 그렇죠. 그나마 지금 치료하는 게 다행이라고. 좀 더 방치했으면 퍼졌을 거래. 그러니까 언니가 빨리 끊을 수밖에 없었구나. 너 어떤 사람을 부르더라? 코로나도 치러갖고 아픈 척 하는 거 아니야? 근데 제가 방송을 프로 방송은 다시 보기로 많이 돌려 보거든요. 보면은 얼굴이 썩어 있어 그냥 썩어 있고 말도 없고 썩어 있고 아프니까 그렇지 뭐. 그리고 아는 DJ분들도 그 뭐야 보고 연락이 오고. 그때는 연락이 안 왔는데 관두고 나서 연락이 왔네. 프로에서 너무 저기 뭐야 풍선도 났고 초반에 방송할 때는 너무 틀리다고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됐어요. 근데 뭐야 몸이 이렇게 아픈데 뭐 방방 잘 뛰고 뭐 어쩌고저쩌고 정주는 받아야 되니까 그때는 하는 거지 억지로. 근데 하고 나가서 아픈 거지.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끊어질 것 같다 그래야 되나 허리가. 저도 영유 졸업하고 싶죠. 그럼 몇 달 남은 것도 아니고 한 달 남았는데 뭐 더 먼저 들어갔잖아. 아유 나만 맛있게 먹어서 어떡해. 근데 어떤 수면학교를 얘기할 때 만약에 내가 몸이 완전 아작나고 수술하거나 뭐 하거나 해야 돼.
이후로 어떻게 지금 치료는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뭐 치료비 되질 거냐고 맞잖아. 아우 먹비 해야 돼 사실 나. 아유 아니야. 먹비야 먹 아니 그게 아니라 먹는 거 맛있게 먹. 언니가 더 맛있게 먹는데. 나는 그거 맛있게 먹. 에이. 나는 그냥 먹는. 그래 국물이라도 좀 먹어 언니. 국물은 시커네. 국물이 시커. 아 고기 다 발려 먹어야 한 번인 거 안 먹는 거. 배부르. 술을 못 먹으니까 먹으면 척이라도 해야지. 아 언니가 나 수술하고 이거 좀 먹이고 싶다고 나 좋아한다고 그러죠. 그러니까 사준다고 해가지고 염색도 한 겸 겸사겸사 맛있어요 여러분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